어제 일본에 상륙한 초강력 태풍 산산의 위력은 예상대로 엄청났습니다. 800mm의 물벼락이 쏟아지면서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약해지고 있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서 피해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건물 벽면이 뜯기고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초당 약 50m의 돌풍을 몰고 온 태풍 산산의 위력은 이동 중이던 자동차들을 뒤집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산산이 규슈 지역에 상륙하면서 가고시마와 미야자키엔 8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에 달하는 비가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야, 태풍 약간 怖いですね. 지금 災害とか 本当に ね、雨の量とかが 本当に 多くなってるので どうなる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本当皆さんご無事でい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 NHK는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 9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상륙 당시 초속 45m에 달했던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오늘 새벽 초속 23m까지 약화됐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열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을 밀어올리는 편서풍이 약해져 있어 태풍의 전진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진로를 동쪽으로 꺾어 오늘 규슈 지역을 빠져나간 뒤 내일은 오사카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해 이번 태풍이 한반도로 직접 올라오는 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일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일본은 주택도 무너뜨리는 위력의 초강력 태풍 산산이 상륙하면서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800mm 물폭탄이 쏟아지고 인명피해도 잇따르면서 대규모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 현재 나가 있는 정원석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후쿠오카일 텐데 지금 한눈에 봐도 비바람이 거세 보입니다. 태풍이 그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산산은 현재 후쿠오카 남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함에서 강함으로 한 단계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순간 최대 속도가 45m에 달합니다. 제가 있는 후쿠오카에도 초속 25m의 강풍이 예보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 위력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닐봉지가 터져 나갈 정도입니다. 빗방울을 맞았더라도 좀 따갑다라고 느낄 정도인데요. 본격적인 영향권이 아니었는데도 오늘 거리에선 사람들이 우산이 뒤집혀버리는 바람에 곤란해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태풍이 상륙한 규슈 남부 지역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목조 건물이 완전히 분해돼버렸습니다. 주택 지붕들은 기와장이 날아가버리고 폭격을 맞은 듯 구멍이 났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거나 뽑혀있기도 하고 전봇대가 넘어진 곳도 있습니다. 순간 최고 속도 60m에 달하는 강풍이 쓸고 지나간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모습입니다. 산산이 규슈 지역에 상륙하면서 가고시마와 미야자키엔 8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에 달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겁니다. 산산의 영향으로 규슈 지역 열차와 국내선 여객기 등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本当はね、熊本に行く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新幹線がもう止まってるんで、移動できないですね。 폭풍 특별 경보가 발령되면서 규슈 남부 지역의 113만여 가구에는 피난 지시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NHK는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7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태풍 피해가 유독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죠? 네, 산산의 현재 전진 속도는 약 15km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평범한 자전거 수준이죠. 마라토너보다도 느립니다. 태풍은 원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뿐 스스로 전진하는 힘은 없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힘으로 전진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편서풍이 약해져 있어서 태풍의 전진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태풍이 천천히 이동하니까 그만큼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